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잡탕찌개, 그러니까 우리 추억의 음식이죠. 우리 자취했던 친구들도 아실 테고, 뭐 집에서 먹을 거 없는 또 친구들, 또 부엌에, 또 냉장고에 남아 있는 모든 재료들을 꺼내다가 한 곳에 모아 보글보글 끓여낸 그 잡탕찌개, 그 추억의 잡탕찌개 한번 끓여봤습니다. 스팸, 햄, 라면, 참치, 김치, 묵은지, 김치 국물, 팽이버섯, 호박, 양파, 라면 스프, 건더기 스프까지 싹 다 들어갔고요. 멸치 다시 육수 냈고요. 고추장,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갔지? 뭐 두부 등등등. 참치, 찌개용 참치도 들어갔고요. 뭐 하여튼간 무지하게 넣습니다. 이거 한 5인분 정도 될것 같고, 저 한 2박 3일 편하게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 덕분에. 자, 한번 또 한 그릇 퍼서 라면이 익기 전에 두부님과 햄님을 먼저 김치와 함께.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고추장을 딱 한 큰술 넣었는데 그게 아주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이분 처음 보는데 끌리네요. 두 번 보면 완전히 빠집니다. 세 번 보면 예수가 돼버려요. 샤이네플님 아이디 바꾸시지 않으시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미밥이요. 아, 그냥 개맛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할까요?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맛있어. 그거 알아? 이팅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뭔진 모르겠다? 근데 맛있어. 네, 찰물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찌개에 잘 어울리는 스팸이라고. 뭐였지? 리챔인가? 좀 부드럽네. 밍밍님 초콜릿 10점 감사합니다. 내용 없으니 초콜릿 중계방에서 고맙습니다. 서든이요? 서든은 글쎄 요즘 잘 안 하고 있어요. 자, 라면님이 꼬들꼬들하게 익었습니다. 자, 여기서 불을 꺼주시고, 우리 라면 누님을 꼬들꼬들할 때 오늘은 자 우리 잠영원님 초콜릿 감사드립니다. 중계방에서 초콜릿 고맙습니다. 우리 아잉님 감사합니다. 펜가일 초콜릿 안 묻혔어요. 잠영원님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오르뚜님 감사합니다. 이거 흑초예요. 흑초. 라면 좋다. 아, 이런 게 먹고 싶었어. 오늘은 진짜로 잘 됐어. 아니, 오늘 호빵이랑 오늘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잘 됐어. 부우형 많이 컸네. 15명에서 봤었는데 원래 등치는 내가 니보다 더 컸다 아이가.
니시다바리 할 때부터. 가라, 방글라데시. 야채 같이 먹고 있어요. 백건님 어서 오세요. 부산 살아요 하시는데 저 경기도 울산 삽니다. 서울 태생이에요. 얼굴 부으신데 항상 부어 있습니다. 네, 묵은지. 아삭아삭해님, 또 스티커 두 개로 사포 가입 감사합니다. 묵은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뾰루지 짠 거예요. 아이구야. 아이구야, 죽인다. 안경만 쓰시면 이영자 닮았을 것 같아요. 너는 저기 그거 닮았을 것 같아. 홍합. 어? 홍합 털 있지, 더러운 털. 어, 넌 그 홍합 털 닮았어. 아니, 저 전보 껍데기. 어, 전보 껍데기 너는 닮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영자 닮을게요. 기분 좋나요? 네. 뭐, 또 닮았다는 소리 들으면 별로 기분 좋지 않거든요. 너는 저기 이제 꽃게 아가미 닮았어요. 꽃게 아가미. 우리 선아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밥 닮았어요. 너는요, 저기 그거 닮았어요. 저기 방사능. 푸, 오빠 소지섭 닮았어요. 너는 김태희. 너는 김태희랑 똑같이 생겼을 것 같아. 왠지. 송혜교. 그냥 너는. 자체로 빛나. 너는 반짝반짝 빛날 것 같아. 그냥. 아, 너는 네가 그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해. 너가 누군진 모르겠지만은. 너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 내가 감사해. 너의 탄생을 와메 우리 영어 나부랭기님께서 백배백백 백개별 풍선 지원 클래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스홍 어서와. 아, 미스홍 어서오고 우리 또 세라믹님께서 1 더하기 1은 귀요미 세리믹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 부에 닮았어요. 아 진짜 씨. 야, 그건 아니지. 나도 부배 형님을 존경하고 좋아한다마 방송 선배님으로서. 아니 이제 부배 형님이 못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나랑 등치가 다르잖아. 부배 형님이랑은. 부배 형님은 된장국이고 나는 잡탕찌개야. 나는 발음이 확실한 사람이야. 나는 된장국은 먹질 않아. 꽃순이님 다섯 개로 팬가에 고맙습니다. 어디가 벌써? 뭐 들어오자마자 도망가 미스웅은. 이분 몽고 분이신가요? 너는 저기 남아프니까스탄. 몽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말갈족 같은 새끼. 아주 똑같이 해줘야겠어. 아주 이 새끼들 그냥.
네.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전공도 음악 했어요. 네가 강남 4대월장이라며. 야 그만해라. 야 밥 먹는데 드립도 적당히 해야지. 강남 4대월장이 나면 씨부럴. 나머지 1, 2, 3대는 누구야? 어? 그 상상을 하니까 약간 불편하잖아 형이. 아니 새끼들이 적당이라는 거 알아야지. 어떻게 된 게 매사에 적당이가 없어. 말갈족 같은 새끼들, 불의옥장 같은 새끼들 왜 그러는 거요? 어? 아니 뭐가 사진빨이라는 거야? 아니 뭐가 사진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게 사진빨이냐고? 어? 캠빨이냐고? 아니 내가 지금 캠빨 하고자 하시고 할게 뭐가 있어? 네, 가르님 어서오세요. 아, 닭김치찜이요? 지금 밥 먹는데 양념 선명하게 좀 그러네요. 네, 생방송 때 꼭 확인하세요. 네, 채행님 어서오세요. 맛입니다. 게리 모드님께서 10개로 팬가입 사랑합니다. 아, 꽁치 넣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고고씨! 네,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이, 그 만터냄이. 오, 참치. 참치가 왕건이가. 아이, 그럼요.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찌개를. 이건 내일 아침에 먹을 겁니다. 먹방 쪼아님 감사드리고, 게리모드님께서 10개로 팬가입이 왜 20개를? 모드님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 남은 밥에다가 한국자를 퍼서 두부를 같이. 요게 아주 끝내주죠. 두부를 좀 더, 두부를 많이 넣어야 돼. 아, 땀 오지게 난다. 아, 뭐가 이렇게 맵지?
아, 신라면이 좀 얼큰하지. 거기에 고추장이 좀 들어갔으니까. 아상님 두 개씩 찍어 감사합니다. 전혀 안 짜요. 간 딱 맞아. 어, 배고파님 어서 오세요. 아따 마지용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요렇게 말아먹는 게 기가 막히네. 딱 걸렸죠? 아, 죽인다. 어, 해장된다, 해장돼. 아이, 왜 그러님, 초콜릿. 35개 감사합니다. 천국이다. 오 마이 갓. 아. 와. 어메 하나님 무쳤네. 알라신. 와, 여러분. 날씨가 오늘 어? 이렇게 추워졌는데. 어? 몸에서 땀이 날 정도다. 어? 꼭 해드세요, 여러분. 찌개입니다. 찌개예요. 어? 여러분, 추울 나는 찌개야. 오늘의 음료는 흑초. 아, 이빨이 빠질 것 같아. 아, 너무 뜨거운데 너무 차가운 거 들이댔더니. 아, 두부를 너무 많이 씹었거든. 아, 이빨 시려.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